안녕하세요, 몽골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비입니다. 안녕, 안녕. 빨리 접속 좀 할게요. 빨리 접속 좀 할게요. 아하, 광고 중요하다, 그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저희가 판매 중인 기초 제품이에요. 요거 화장품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구매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에. 일단 채팅을 읽을게요. 채팅을. 채팅 거의 다 읽어요. 너무 채팅이 좋은 채팅 말고. 아, 순천 풍산계 사장님 계셔. 10년 이상 풍산계를 풍산에 기르는 분이 계획 성품도 뭐라고 그러실까. 아, 참 하셨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자기계예요. 자기계. 자기계. 자기가 제일. 그리고 사유아가 다 돼 있어요. 개끼리 너무 잘 지내요. 심지어는 공동육아를 해요. 공동육아를. 암놈 새끼 태어나니까 서로 젖주고 암놈들이 쑨놈들도 가서 핥아주고 그래요. 그러는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새 식구가. 성견. 들어왔는데 대장은 지금 10살이 넘은 애가 대장인데 새 식구는 젊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견사에 넣어뒀죠. 그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얼굴 다 익혔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암컷하고 같이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넣고 또 이 쑨놈은 암컷들하고 운동을 시키고 쑨놈끼리는 싸울 수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간 날, 이제 합사람 시켜봐야 또 오래 얼굴 익혔으니 이제 그래도 되겠지, 되지 않겠냐 살짝 꺼내본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도 순놈이 입을 어금니까지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더라고요. 조금만 맞아. 물더라고요. 그 영상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빨이 없어요. 걔는 이미 또. 그렇게 물었는데 피가 좀 묻었는데 문다고 피가 난 건지 물려서 피난 건지 모르겠지만 맞아. 물려서 피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려서 피났으면 살점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확 젖어 나올 건데 위에만 묻은 거 보니까 까강 물다가 잇몸에서 피가 난 것 같아요. 세게 물다가 10살이 넘어갖고 이빨도 제대로 없고 해가지고 물론 앞니빨이 없다는 거고 다 달았다는 거고 어금니나 이런 건 있죠. 그 어금니까지 물지도 않더라고요. 또 피가 묻었어요. 다구리 치지도 않았어요. 그 주인이 그때 걔들이 물 뭉칠 때 미리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걔들 흩어졌거든요. 근데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야.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무릎 뜯고 해서 빨리 긴급하게 뭐 때려서 패야 될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로 했는데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구치지가 않아. 왜? 얘도 양보하고 얘도 양보를 안 하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던져 때리려 했는데 이게 빠졌어. 그냥 빗자루를 때렸는데 빠졌어요. 쌀이 빗자루가 빠졌는데 얘들이 그 상황에 이제 10살 넘는 놈이 주춤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었어요. 떨어졌죠. 약간 어르릉 어르릉만 그래요. 얘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으르릉 으르릉 거려 계속. 그 얘는 이제 겁을 먹고 겁을 먹었지만 이제 뒤로 못 돌아요. 뒤로 돌면 물릴까봐. 앞으로서 있으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더라고. 으르릉 하면 지도 대치를 해요. 먼저 물지 않고 뒤로 돌지 않고 돌면 물리니까. 그런 팽팽한 기싸움 중에서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기까지 1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좁은 데 키운다 가둬야 된다 가두면 또 가두면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얼굴 이렇게 하지 서열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싸워서 서열이 정해져야 된다. 아니면 평생 싸운다.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다 옳고 지가 다 전문가예요. 아니 풍산계 전문견사에 전문브리더에 훈련사에 지계에 그 과정을 다 지키면서 한번 간을 살짝 본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진화가 됐는지. 그리고 다시 떼는데 1분도 안 걸렸다고요. 아직 안 되겠구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또 그래. 아니 영상을 찍으면서 하지 말라는데 속으로는 해라 해라 부추기면서 영상 찍었다. 영상은 내가 찍었고 허락 맡을 시간도 없이 그냥 찍은 거고 그냥 그 옆에 이루어진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여러분이 보시면 어금니까지 안 물었죠. 어금니까지 안 물었잖아요. 껍데기만 살짝 물어있죠. 그죠? 네. 예. 일단 한번 보실게요. 뭐 있는 그대로. 형님도 놀랐어요, 저때 사실, 그죠? 그만해, 이제. 긴장했어요. 그만해. 긴장했다고 해서 발로 차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만해.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만해. 갑자기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만해. 꺼내놨다 갑자기 저렇게 된 거예요. 또. 그만해! 새끼가, 씨. 저 피도 살에서 찢어진 것 같지 않고 입에서 묻어 나온 것 같네요. 양쪽에 다 묻혀가지고. 예, 네, 양쪽에서 묻혔네요, 지금. 피가 묻혔네요, 그죠? 예. 네. 예, 네, 얘가 지금 10살이 넘어요, 대장이에요.
10살 넘는 대장인데 자기 집이라고 텃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로 떼죠, 그죠? 발로 차면 큰일 나요. 발로 차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발로 차면 큰일 나요. 걔 누가 이래요? 물 뿌리면 된다, 애가 이래요. 근데 진짜 흥분한 게 물 뿌리면 안 떨어져요? 자, 흥분하면 물 뿌리면 안 떨어져요. 저 정도면 물 뿌리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해볼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저 타이밍에 물호수를 가지러 갔어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타이밍을 안 뺏기고 잘한 거예요. 그거 놀라긴 놀랐거든요. 꺼내놨는데 바로 싸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꺼내놨는데 좀 돌아다니다가 낯선 사람들도 와있어. 그리고 저끼리 이쪽 왔다가 저쪽 갔다 가다가 시비가 약간 틀려서 비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타이밍을 안 뺏겼어요. 놀랬어요, 형님도. 그래서 말할 때 목소리 좀 긴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았고 싸움까지 갔는데 흥분은 크게 하지 않고 다구리도 안 쳤어. 그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들었던 거예요. 들고 던졌는데 대화가 좀 됐던 거고,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게를 왜 저 맞은 애를 왔네. 맞은 애가 아니고 때린 애고요. 그게가 자기 개예요. 10살 넘은 게. 10살 넘도록 자기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좀. 공격도 그 애가 하고 있었어요. 맞아. 얘는 뒤돌아 설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지가 공격은 아니, 방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를 말렸던 거고, 거리가 좀 생기고는 발을 이렇게 내밀었던 거예요. 오지 마라고, 가라고, 포기해라고. 포기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찼으면요, 그 사이 얘가 물어버립니다. 다행인 게 좋은 위치로 왔어요. 전체적으로는 떨어졌고, 둘이만 이쪽으로 돌아서 나왔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빗자루가 던져졌고,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몰아온 거죠, 그죠? 말로 다구리를 못 치게 했고, 둘이는 말려고서는 안 돼서 자리를 유리한 데 잡았고, 거기에는 빗자루가 한몫했고, 그래서 둘이를 몰아놓고 던졌는데, 빗자루가 살살 때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빠져버렸어, 그때. 근데 그 순간에, 대장개가 이걸 보면서,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말로 말리다가, 버리다가, 발로 이렇게 벌려준 거예요. 흥분도를 깔아앉고, 시선을 빼들고, 내한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측된 상황이 아니고, 돌발 상황에서, 자기 경험이 나온 거라고요. 그 아이를 냈어야지, 그러면. 얘 때리면, 맞고 있는 애인데다가, 쟤는 내하고 10년 넘게 살았어. 같이 물죠. 같이 때리죠. 기도 쟤가 더 센데, 지금.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게. 정말 상황과, 개와 상황을 잘 이해했고, 멍멍이 삼촌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도 아닌데, 저게들이. 네 개도 아닌데요. 저렇게 안 들었겠죠. 오히려 다 같이 긴장을 했겠죠. 근데 의외로 바로 떨어져 볼 수 있어요. 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요. 저기 한편으로는, 주인을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때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긴장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적당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낯선 사람이 하면 확 붙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놀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저한테 덤빌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풍산개는 사람한테 덤비는 개가 아니라고 해도, 한 마리가 혹시라도 덤비면 같이 덤빌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기도 하면, 맞아. 혹시라도요, 상황이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드물 상황이지만 그럴 수도 있더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붉은 게 보여서 더 댓글이 그렇나 보네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피가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안에서 난 피가 아니고요, 입에서 묻었어요. 입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앙앙앙앙 흙고기 삽시라고 털먹고 깡깡하면서 제 이게 잇몸에 지가 씨, 지 이빨도 지가 씹히거든요. 지 혓바닥도 씹히고. 예, 씹히거든요. 예.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을. 아무리 서열이 중요하다지만 서열 정리는 견주 교육만으로도 가능한데 말이 지났고 왜 영상만 참 많은데. 아, 이 영상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상황을 좀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어금니까지 물진 않았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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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만해. 새끼가 싫어. 이리 와. 가!
오지마 오지마 하는 거고 쟤는 네 흥분을 한 거고 새로운 아이가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잠깐 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아이고. 자, 저 상황은 풍산계 전문 교사예요. 그리고 훈련사고 그리고 시에서 그 동물 매개 치료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팀장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개가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 다 풀어놓고 키워요. 강아지도 이제 성견도 막. 근데 새 식구가 들어와서 이제 그 순놈은 풀지 않고 그 새 식구랑 암놈들끼리 풀고 또 개 가두고 또 이 순놈과 암놈들을 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개가 오기 전까지는 공동 육아를 하던 곳이에요. 새끼가 나면 암컷이 서로 가서 보듬고 빨아주고 순놈도 가서 핥아주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새로운 식구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지내다가 얼굴을 익혀주고 그죠. 익혀서 제가 간 날 이제 얼굴도 익혀서 사람 반응을 볼까 해서 견주가 꺼냈어요. 그랬는데 바로 붙은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아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요.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조금 예, 조금 있다가 걔들끼리 이제 시비가 잘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었고 저 피는 몸에서 상처가 난 게 아니고요. 물다가 지 입에서 난 상처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난 상처가 피가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구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구리로 몰릴 때 그 왜 다구리가 안 나냐면요. 그 암컷들하고요. 이 수컷이 놀아봤고요. 계속. 그 다음에 이 넣고 쓴 놈을 저 수컷하고 이 암놈들 계속 같이 평생을 지내온 애예요. 그 대장개는 10살이 넘었어요. 주인하고 교감이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 개는 새로운 식구인데 이제 얼굴 익히고 암개들하고 친한데 아직 순놈하고는 약간 기싸움이 있어서 합사를 안 했던 거예요. 얼굴만 익히고 따로따로 놀게 해줬던 거죠. 그러고 저날 디데이에 이제 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합사를 이제 살짝 해본 건데 저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이제 그 형님도 긴장을 하셨죠. 그죠? 목소리 긴장을 했죠. 근데 저때 만약에 가서 때리면 왜 발로 차 발로 차버리면요 다구리 나버려요. 주인이 대장이 차면 같이 덤빈다고요. 그 다구리 놓지 못하죠. 그죠? 말로 제압을 했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흥분하진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저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발걸음으로 더 긴장을 하면서 빗자루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마리는 이쪽으로 밀려가고 암컷은 저기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다구리를 안 치게 분리가 됐죠. 그죠? 두 마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빗자루를 휘둘렀는데 빗자루 빠졌어요. 쌀이 빗자루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기 시선이 걸로 갔어요. 싸우던 애가. 그래서 둘이 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말로 하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흥분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새 식구는 계속 울지마 나 울지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어르렁 어르렁 인정을 못하고 흥분을 하고 있고. 근데 내 말이 먹히고는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이 들려요. 이제 그전에 말은 듣고 있었지만 놓질 않았죠. 그죠? 놓으면 지도 물릴 수도 있고.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붙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황에서 이제 말을 듣고 발로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거리감을 유지를 했죠. 저리가 저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개를 분리할 수 있었어요. 한 발이 넣으면서 상황이 종료됐거든요. 그 상황이 모두 일어나는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1분이 안 됩니다. 상황이 발생해서 종료까지 1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놈이 10살 넘은 애가 이빨이 없어요. 다 달아서 이미. 그리고 어금니까지 물은 것도 아니고 물고 터는 것도 아니거든요. 피는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자기 개고 또 오랫동안 풍산개를 키워왔고 자기 개고 새 식구도 들어와서 자기가 한 2주 정도 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경험도 있고 동물 매개 치료도 하는 분이고 그 팀장님이시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대처를 잘했다. 그리고는 이제 아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댓글을 저희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렇죠. 절대 터치 금지죠. 큰일 나요. 네,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대처를 정말 잘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서열이 중요하다지만 서열 정리는 견주 교육만으로 가능한데 말 지났고 왜 영상만 참하셨는데 영상 제가 찍었고요. 허락받고 찍은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교육자료 쓰일까봐 찍은 거였고요. 그리고 말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렸습니다. 잘 말려서 1분 안에 말로 끝났어요. 그 안에 있는 댓글을 읽어볼게요. 견주가 서열 정리하면 더 큰 싸움 나요. 견주가 서열 정리하면 더 큰 싸움 나지만 견주가 상황 정리는 잘했어요. 네. 저런 상태에서 자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짧게 제 답변도 달아드릴게요. 주석을.
변주 계획 해봤자 눈앞에 안 보이면 계속 싸움. 차라리 빨리 서열 정리하는 게 나음. 쟤네도 쟤네만의 룰이 있는데 인간이 뭐라고 다 억제를 함. 주인 최대한 잘해주는구만. 꼭 보면 걔는 선량한 존재고 주인은 조금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나쁜 놈 만드는 건지. 너무 빨지 마요. 님한테 걔가 사람과 같은 위치가 아니고 사람이 아래로 보는 수준이군요.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설프게 자립 교육하면 개싸움 나는 겁니다. 훈련소 개들은 서열 정리한다 치고 싸운 일이 없습니다. 그건 훈련사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합사전에 기초훈련 및 싸나운 개들에게 복종과 내 집이 아래 있다는 훈련도 시키기 때문에 강아지 본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고 합사를 합니다. 대충 알고 댓글 다는 게 무지한 겁니다. 모르면 배우고 됐다세요. 애견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평범한 난임이네요. 그죠? 이 말도 맞는데요. 이게 훈련사가 있을 때 통제가 되지만 훈련사가 없을 때는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또 견종에 따라서 사람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나 애견 유치원에서 가끔씩 종종 그런 다구리 싸움이 일어나서 걔가 물려 죽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금방 이해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네. 훈련사가 아무리 기초훈련하고 내가 서열이 높다고 해서 내가 없는데 유지된다고 믿으면요,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형님도 그렇게 합사를 해본 거예요. 자기 보는 데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온 지가 벌써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자 집에 있지만 각자 집에 키우면 또 뭐예요? 가둬놔두고 지랄들을 해요. 풀어놓으면 또 싸움하고 지랄들을 해요. 그래서 교대로 운동을 시킵니다. 앞놈들하고 순놈. 순놈 그 넣고 문제에게 넣고 또 다른 문제의 순놈 꺼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천천히 합사를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과정 중에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금욱님께서 저 영상 보고 엄청 놀랐어요. 예. 충격하셨는데. 예. 설명 듣고 좀 충격이 완화되셨죠? 아, 개싸움, 서열싸움, 저 주인, 아, 견주가 리더 가능해 보이는데 싸우기 요소 싸움을 했다. 그렇죠. 견주가 리드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돌발적으로 흥분을 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낯선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른 분은 이제 개 좋다고 막 그 강아지가 아이고 보자 이러고 새끼한테 가서 구경하고 강아지 따라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 어수선한 낯선 사람들 분위기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견주가 침착하게 리드를 잘해서 1분 안에 말로 상황이 종료됐죠. 그죠? 어찌 보면 걔는 자극에 죽고 살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내지르면 안 된다 싶네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죠. 안 돼! 하고 팍 강하게 할 때는. 근데 저렇게 많을 때 다구리 진짜 큰일 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진돗개, 우리 개는 안 부려도 그때 제가 저보고 왜 말만 하느냐.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하는데 주둥이만 살아서 해결했잖아요. 제가 갔으면 걔는 도망가요. 빠지는데 다른 데로 도망간 게 빠지고 그 사람 손에서 빠지고요. 그 여자분 힘도 없다잖아요. 빠지고 그 개를 물어버립니다. 오로지 그 개에 고치했기 때문에. 아, 그 여성분 힘도 없다고 하면서 왜 목을 땡겨서 기절 안 시키냐 그러고. 지금 말한 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그리고 제보고 왜 안 달려갔냐 그러고. 그 여자분 힘 없다면서 힘 없는데 달려가면 빠지고. 나는 그 상황이 만약에 뛰어갔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나는 눈에 선하거든요. 큰일 나거든. 진짜 큰일 나거든.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여자분이 힘이 없어 빠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 내가 가는데 안 놓잖아? 깡 물고 갈 수도 있다. 그 여자분. 그 말 할래. 견주를 물고 털 수도 있고 물고 딴 데로 도망가서 영영 세이 굿바이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확한 그냥 이렇게 깡 찍고 가서 물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다고 말했지만 100% 모든 상황에 일치할 수는 없지만 경험상 그럴 확률이 많다.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니마 아까 그 훈련사한테 맡기면 다 괜찮다 하시는 분. 네, 훈련소에 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봐라. 그래도 엄청나게 훈련소에 사고 많이 난다. 님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님 댓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가요? 윗분은 어정쩡하게 관여하지 말고 빨리 성열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 요지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있어요. 두 마리면 서열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두 마리면. 근데 그것도 개에 따라 틀립니다. 한 놈이 지면 끝나야 되는데 지놓고 인정 못하는 놈 이겼는데 맞아. 어르릉 어르릉만 하고 이긴 놈 있는가 하면 이기고 나면 제가 항복하면 물을 털어버린 놈, 사지를 다 찢어버린 놈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개입하에 서열을 자연스럽게 정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이쁜 한 개예요, 맞죠? 예예. 주인 잘 만났지, 개도 잘 산다. 영 까데미네. 이게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 읽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안 돼서, 설마, 돼? 돼도 구분 못 하세요. 조선족인가요? 아, 대자를 구분 못 한다고요? 대자를 이렇게 하해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만 하면 조선족이 돼. 뭐, 개전문가를 납쳤네. 짐승은 짐승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애초에 남의 집 개한테 또 난리네. 이 조선족아, 조선족이라고 해서 화났니? 교육시키는 합사가 맞는 거지. 본능에 의해서 일정리하는 것은 학대 아닌가.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교육시키고 합사한다고 해서 합사교육이 아닌데. 이미 그 쟤들은 말을 듣고 있는 상태고, 오랫동안. 네가 조선족이 아닐 확률보다 내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조선족이라고 했다고 화난 거 보니 전혀 맞네. 딱 들켰죠. 엉뚱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네. 이러고 싸우고 계시죠. 그리고 뭐 피다. 피다이고 뭐 더패. 위험만 주지 말고. 더패라. 피다고 뜯기는데 목소리만 높이노. 그 피다고 뜯기는데 목소리 가지고 해결했다고요. 예? 고함치고 막 윽박질러갖고 더 자극 안 주고 발로 안 패고 잘 해결했다고요. 여기 안에는 뭐 무슨 뭐 내용이 나올게요. 칭찬하는 줄 알고 더함. 초보시네. 저거 놔둬야 함. 싸움만 부추길 뿐 입을 덮어줘야 정리되지. 이거 맞는 대답이 칭찬한 줄 알고 더함 이것도 틀렸고 초보시네 저거 놔둬야 됨 이것도 더 틀렸고 다구리 맞아 죽어요. 싸움만 부추길 뿐 입을 덮어줘야 정리되지. 싸움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잘 정리를 해서 흥분시키지 않고 잘 시키고. 사람이 가니하면 싸움 더 커집니다. 계속 싸워서 합사 못함 서열 정리되고 말려야 죽습니다. 다구리 맞아 죽어요 저럴 때는 상황이. 그래요. 본인도 보면서 말리는 거면서 너님도 서연 있냐? 본인도 보면서 말리면서 너님도 서연 있나? 키. 뭔 소리지? 한국말이고 왜래가 안에 댓글 있어. 걔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뭐라는지도 모르지. 쯔쯔쯔쯔. 아유, 주인이에요. 그걸 찍고 있네. 주인이 찍은 거 아니라고요. 그냥 운동시켜서 투교도를 키우세요. 서열 정리? 다구리 쳐맞고, 다구리 안 맞았다고요. 서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엄청 그 독파이팅 영상 많이 보셨나 봐. 예. 이분 강아지 키울 자격 없는 듯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 아, 정말 상황 정리 잘했습니다. 예. 채널 추천아. 예. 주인아 넌 개 키우지 마라 진짜. 저 지금 개 키워도 됩니다. 진짜 노답 답이 있습니다.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보여줘서. 먹방 요정 지하사단님께서 네. 이거 못 말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 뒤에 부분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이거 못 말립니다. 두들겨 패도 물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주인도 물어요. 흥분 상태라 통제가 안 됩니다. 흥분을 잘 끝까지 읽고. 네, 이게 끝이에요. 흥분을 잘 흥분을 시키지 않고 잘 무마시켰어요. 네. 상처 봐라. 반격할만하니 주인 놈이 말린다. 씨바. 상처가 없고요. 지 입에서 난 피고요. 반격할 만이 주인통이 날리는 게 아니고 주인이 틈을 벌려놓고 말린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그 애를 말렸냐. 10년 넘게 같이 있던 개고 그 애가 공격하는 개잖아요. 공격하는 개를 말리니까 싸움이 안 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애는 10년 넘게 내가 데리고 살아서 말도 잘 통했고 다행히. 개만 모으지 말고 공부 좀 하셔 이러신 분도 계셨네요. 전문교사라서 훈련사라서 공부 많이 했고요. 동물매개치료 팀장님이십니다. 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저쯤 되면 싸움시키고 방조하는 수준. 싸움시키고 방조한 게 아니고요. 합사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잘 상황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수견으로 키우시나요? 왜 합사예요? 진짜 얼척이 없네. 개를 키우는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둬놓으면 욕하고, 풀어놓으면 이 소리고, 니는 답이 없어요. 다 풀어놓고 키웠다고 원래. 그러다가 새 식구 가서 새 식구랑 앞놈들 다 풀어놨다고. 강아지랑 일이 없었다고. 또 넣고 나서 다른 순놈을 해서 또 놀았을 때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일주일 주고 가고 나니까 그 순놈도 꺼내봤다고. 왜? 평소에 놀러가면 앞에서 어른거렸는데 그 집 앞에 가서도 어른거리지 않으니까 꺼내도 괜찮을까 해서 꺼내본 거라고. 꺼내봐야 합사 정도를 알 거 아니야. 그럼 평생 가둬 키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서열 정리가 끝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말려서 될 일이 아닐 텐데 저 상황에서 다구리 맞기 때문에 안 돼요. 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개들이 같이 사는데 한 마리 새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잘한 게 뭐예요? 엄청 잘한 게 새로운 식구들하고 앙크들하고 같이 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저 수놈하고 이거 같이 운동시키고 쟤는 다시 가둬놓고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다구리를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다구리 칩니다. 결국은 약한 개를 같이 공격하게 돼요. 터스에 굴복하지 않고 다수와 끝까지 싸우는 게 마치 인간 세상 같네. 싸운 게 아니고 놀래가지고 겁먹고
놀래서 겁먹고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지가 어른거린 건. 그리고 성견을 합사하는 상식도 없는 짓을 하고 싸움을 말리네라고 하셨는데 니님, 너님이 없어서 그렇게 오해하시네. 일부러 싸움 시키구만 하셨는데 일부러 싸움 시키는 영상. 자, 저희 쇼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연소백이라는 놈이 1년에 22회 상서 개싸움을 시키고 투견 중계방송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그게 하지 말라고 싸움 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발을 하든 민원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더니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버렸다고 사살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 계란 대가리. 여러분 계란 대가리인데요. 계란에. 예. 댓글에 주식 새끼 여기 대부분이네. 대부분 다 잘못된 TV에서 잘못된 상식을 접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회상님께서 차단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편협한 생각을 가시는 분들 네.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질 높은 아주 수준 높은 이런 자료들을 너님들과 공유하기 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뿌려! 물 뿌리면요. 저 정도 흥분돼서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저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흥분되면 안 되고 저 정도 될 수 있는데 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큰 싸움 나서 그때는 주인도 많이 힘든 상황이 돼요. 그때는 패도 안 되고 안 패도 안 되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되거든요. 물 가지러 가기 전까지 일을 잘 해결했어요. 싸움 나자마자 솔직히 저 물 뿌려본 적 있거든요. 예. 큰 개들. 예. 근데 진짜 작은 요렇게 울타리 안에서 싸움부터 하는데 예. 15소에서 유기견들. 아, 예. 그래요? 그래갖고 있어. 물 뿌려본 적 있어요. 그때는 호수 물호수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예. 뿌려본 적 있었는데 애들 눈 돌면은 그 수압센 호수로 팍 뿌려도 안 떨어져요. 전기충격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됩니다. 내 테레비 봤는데 스프레이 다 되더라 해가지고 흥분해가 개 난리치는데 스프레이 쏟아 물려 죽어요. 큰일 납니다. 하, 피나요. 피 물어 뜯겨서 살이, 살점이 뜯겨서 난 게 아니고 자기 입에서 깍깍 씹다 보니까 입에서 애들 보는데 싸움지랄 우짤 통제도 안 되면서 합사를 너님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물 뿌리세요 말했고 걔를 왜 키우냐 무슨 의미가 있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저 녀석이 우리 탈출하는 사람 목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오한마로 윗주둥이 힘껏 내쳐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현실. 죄송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한마로 주둥이 쳐도 안 죽습니다. 예. 주인 못 됐다. 주인 착해요. 힘으로 제한 못할 거면 키우지 말아라. 자, 둘 다 피나요. 풍산기 무섭네요. 예. 그 털을 깊이 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깊이 물수있는데 안 물었고 여기 털이 많잖아요. 이불감 때문에도 깊이 안 무는 경우도 있어요. 흥분하면 물죠. 진짜 털이 많은 게 깊숙이 물면 어떻게 되게요? 깊숙이 물면 어떻게 네. 되나요? 목구멍까지 털이 들어와서 오늘 못 물고 있어요. 아니 왜 웃고 그래요? 네, 이상한 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피나요? 풍산계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볍게 가볍게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364개에 댓글이 달려있거든요. 자, 야생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서열형인가요? 주인이 서열 1위여야 하는데 주인 말도 안 되는데 1위여가지고 말로 해결됐잖아. 야생기가 아니니까 임마 해결된 거 아이가 주인의 말을 듣고 임마. 귀한 영상이네요. 무사기를 무사합니다. 예. 서열 정의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시나요? 보기 힘드네 하신 분이 문님께서 저희 실방에 오셨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사드립니다고 그때 구원된 것 같아요. 근데 실망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아마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만 접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핏불 두 마리 키우지만 입마개 후 산책 나와서 다른 견들과 으르렁 될 때 한마디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한테 누가 댓글 달았어요. 그거 아시나요? 지금 본인 변명하는 거 존나 역겨운 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한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이런 새끼들은 그냥 내가 걔를 패고 내가 찍고 있는 줄 알아요. 예? 패지도 않은 걸.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예.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찍고 내가 팼다. 싸움을 부추겼다. 이렇게 지금. 왜? 영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근데 니 그거 아나? 영상 수익 이거 보니까 1원이더라. 1원. 10원이 아니라 1원. 이 영상 수익이 20만 조에 대해서 1원. 우리가 네. 수익 내고 싶으면 이거 쇼트로 안 올리지. 쇼트로 안 올리지. 네. 영상으로 올리지. 영상으로 올렸으면 이게 한 3, 40만원. 쇼트로 올리니까 1원. 그 130만 줘야 되니까 130원이더라. 그래서 10원인 줄 알았다. 아, 1원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다른 영상은 80만인데 뭐 30원, 40원밖에 안 되더라. 근데 우리 걔는 안 부르요는요. 네. 130만인데 130원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다른 영상은 80만, 90만이라도 80원, 90원이 안 되더라고요. 80원, 90원이 안 되고 네. 3, 40원밖에 안 돼요.
희한하죠. 영상마다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댓글 조금 말해볼게요. 예. 좀 길어가지고 예. 핏불 두 마리 키우시는 분이 쓴 건데 사람과 반려견은 위아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저렇게 무시하고 싸운다는 것은 주인을 밑으로 보는 겁니다. 복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풍산견과 핏불은 엄연히 다른 변종이지만 풍산견은 잘 모르겠지만 핏불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사기 전에 물기 전에 아 사전에 물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구리 겁나 났는데 다구리 아닙니다. 풍산개 성격도 장난 아니네. 근데 쟤들이 흥분해서 싸운 거 아니고 뭔가 아닙니다. 예, 견주가 어리버리 견주가 잘 대응했어요. 한 마리가 다 뜯겼네요. 한 마리가 다 뜯긴 거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입에 있는 피가 묻은 겁니다. 다구리 아니에요. 서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정입니다. 예. 처음 말릴 생각을 하던가 애들이 피떡이 되는데 보면 피떡 안 됐고요. 처음 말린 겁니다. 예. 저때 잘못 판단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 사연... 댓글 소개 댓글 있어요. 뭐 어떻게 말려? 어? 때리기라도 해? 영상을 찍는데 잘못 손으로 떼어 놓으려다 주인 다치면 어, 근데 제가 영상 안 찍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영상 안 찍었어요. 견주가 찍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앉아 있다가 핸드폰 들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서열적 허락받고 찍은 것도 아닙니다. 예. 순간적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돌발상황이 생겨서. 그 지네들이 서열 정리하는데 사람이 껴서 교육시키면 나중에 안 보이는 데서 개싸움 차라리 빨리 요 맞아요. 사람이 정리시켜도 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저것끼리 하기에는 근데 개가 많아서 다구리 나서 안 돼요. 개싸움 차라리 빨리 서열 정리하는 게 낫지. 왜 주인 갖고 난리인지. 개들이 말치 안 듣고 싸우는 건데 짐승 따위가 사람 지능까지 못 가는 걸 어떻게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저렇게 이야기하건 간에 서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고. 맞아요. 아 이걸 생각하는 게 미아리 출신 같네. 개 품종을 전혀 모르시는 의견. 풍산 진도가 저런 경향이 상당히 강함. 점점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어요. 개만 먹지 말고 공부 좀 하시고 아까 읽으셨죠. 네. 예. 개 안 먹고 공부하는 집입니다. 예. 개 몇 마리 없어요. 서열 정리 끝나기 전에 말리면 계속처럼 네. 정리가 될 때까지 놔두는 게 정리되면 지네끼리 알아서 잘 진행. 개장수나 강형우 둘 중 한 분 투입이 절실하다. 그래 제가 한마디 했으면 형우가 있었으면 사고 납니다. 가서 쳐 때리다가 다구리 나쁘니까. 그리고 가서 감 치다가 싸움 부추기니까. 어정쩡하게 있다가 때를 놓쳐버리니까. 그랬더니 누가 형욱이 이치랄 카카카 웃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뭔 말입니다. 두리개표 이거 아까 읽으신 거죠. 고기 질기지게 이게 읽으신 거랑 저하고 이렇게 차례가 틀려요. 예. 네. 아, 예, 예. 틀려가지고. 서열 정리가 아니라 집단 폭행이네. 집단 폭행 아닙니다. 예, 서열 정리 맞고요. 그 서열을 싸움에서 정리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빨리 말리라 뭐하노? 주인 말 존나 안 듣네. 주인 말 잘 들었어요. 몸에 저 상처 받아 상처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난 거예요. 풍산개고 나발이고 어째 저런 걸 지켜보냐고. 야 이런 거 올리지 마라. 서열 정리 중이니 주인분은 냅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서열 정리 중인 그때 놔두면 다구리만 죽어요. 찢어질 수도 있고 늘어져서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개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저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너님이 못하는 그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훈련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교사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물 매개 치료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터스에 굴하지 않고 다수와 끝까지 싸우는 게 마치 인간 세상 같네. 아까 읽으신 거죠. 예. 네. 풍산개가 외부에서 왔다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서열 정리가 안 돼요. 분리가 답입니다. 분리되어 있고 분리하고 그 암컷들하고는 합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다시 견산에 넣고 다른 순놈에서 합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순놈이 그 집에 가서 어른거리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한번 꺼내 보신 거예요. 예. 네 시간 전에 수정된 댓글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합사가 되는 케이스야? 견주 강아지 몸에 피 안 보여요? 저런 게 학대 아닌가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욕 먹고 싶어서 올린 건가요? 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시켜주려고 올린 겁니다. 예. 합사 과정입니다. 서열이 정해지면 안 싸웁니다. 맞아요. 근데 저게 이제 한번 저렇게 되니까 네. 그 집 앞에 가서도 안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내줘도 싸움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감금을 시키고 각자 집에 각자 운동을 이제 앙컷들하고 시키고 있고 시간을 더 두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열적인 하도 계속처럼 맞아요. 일부러 싸움 시키구만. 그건 하늘견생 너님 생각이고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사상으로 살아왔으면 이걸 일부러 싸움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감당도 못하면서 저러다 사람 잡아
사람 잡아야 정신, 사람을 잡아야 정신이 차야 된다. 감당도 못하면서 감당 잘 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형사처벌 받아요. 야만이, 야만하시네. 막, 유럽이나 미국이 막 잘했다고 칭찬하지. 막, 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무슨 야만이냐 그러냐. 그래, 내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댓글 잘 안 다는데. 그럼 개울용을 신고하세요. 한국법으로도 동물학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은 1분 안에 무력 없이 말로 멈췄는데, 개와 상황을 잘 이해하신 거죠. 님이 나쁜 상상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개울용을 신고하세요, 개울용을. 저럴 거면 굳이 꼭 합사를 해야 될까? 저런 덩치들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설정해야 할 듯 한데. 그래서 했는데. 과정을 거쳤고 견주가 있는 데서 꺼내본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댓글에 네.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알아서 전문가들이 다 하시겠지. 네. 라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읽으신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전혀 우리 탈출하면 사람 못 물고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그때 와마로 아 이거 읽은 게 많네요. 딱 한 방이면 됩니다. 깨갱 소리도 못 낼 정도로 한 방이면 해결되는데. 호랑이 한 마리 들어가면 다 부질없다. 호랑이 한 마리 들어오면은 부질없지만 개들이 많이 겁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다구리에 장사 없습니다. 예? 호랑이도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려면 이놈을 안았어. 예? 개를 물어야 되는데 이놈이 뒤를 찝네? 일로 봐. 일로 봤는데 저놈 빠졌는데 저놈이 찝네? 일로 봐. 그러면 2, 3분 안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예, 장사 없어요. 목줄하고 있는 개가 불리한데 물린 자국들 봐라. 목줄 풀고 타이 깨게 해라. 목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목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목줄 안 하고 있습니다. 뭐지? 입으로는 말이네. 싸움을 부추긴다. 말로 안 되는데 싸움이 본능이 있는데 말로 됐습니다. 부추긴 적 없습니다. 예. 설정리 끝나기 전에 말리면 계속 저럼 정리될 때까지 놔두면 정리되는데 지네들끼리 알아서 잘 지냄. 그러기에는 개가 두 마리일 경우에도 주인이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천천히 합사를 시키면 되는데 개가 많아서 저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채널 차단 감사합니다. 예. 그 주인장 이거 읽으셨나요? 아니요. 주인장 서열 정리는 주인장이 하는 게 아니오. 그냥 둬야 하는 것이오. 개가 정도껏 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뜯어 죽이려 하는 건 상대 개가 꼬리를 내리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죽이지 않으니 그냥 둬야 하오. 개가 많아서 다구리 맞아 죽어요. 스프레이 파스 뿌리세요. 빗자루보다 효과 좋아요. 빗자루는 포기해도 확대가 안 좋아요. 다행히 빗자루가 날아가는 바람에 걔들 깜짝 놀래가지고 잘 떨어졌습니다. 스프레이 파스 흥분한 개들한테 효과 없습니다. 여기 댓글의 공통점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예. 찾았어요. 예. 수정된 댓글이 겁나게 많아요. 아. 개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저건 아닙니다. 뿌리는 파스 주디에 쳐보세요. 주디 앞에서 뿌리는 파스 치다가 쳐 물립니다. 예. 이게 수정을 하니까 밑에 댓글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네요. 아 그런 거 많아요. 댓글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내 글을 갖다 수정함으로써 저 상대방의 말이 틀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쓴 글에 대한 답글을 다른 거 다른 단말이 이상하게 돼요. 그 사람 이상하게 돼버리네. 와. 근데 제가 읽으면서 지금 너무 틀린 게 뭐냐면 네. 이게 세팅이 잘못되나 둘이 다른가 봐요. 이러면 한 명은 뭐 인기로. 한 명은 최신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다 보니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우리가 이걸로 봤었어요. 아니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대충 들은 건 알기 때문에 그 364개를 다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369개요. 네. 어, 늘었네요. 예. 10분 전에 왜 자꾸 수정을 하지? 예. 새로운 개도 절대 밀리지 않네요. 꼬리도 세우고 있고. 아 젊고요. 원래 왕자를 누리고 있던 개는 10살이 넘었고요. 새로운 젊은 애들은 젊어요, 개는. 저 주인도 싸움 시키고 싶다. 아, 성질나. 동물단체님들 상처 입은 개 구해줘야 했든요. 여기 동물보호단체 대표 얘기 있습니다. 예. 이게 합사가 되는 케이스야? 견주, 강주, 온몸에 피 안 보여. 온몸에 피 그냥 입에서 묻은 거라고, 침 묻듯이. 침 발랐어. 저런 게 학대 아닌가요? 영상을 찍어 올린 이유가 뭔가요? 욕 먹고 싶어서 올린 건가요? 욕 먹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니그치 무식한 인간들이 욕하는 거고요. 욕하는 인간들은 TV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욕을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상력으로.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학대하는 것만 봐가지고요. 서열 싸움 중 대장전은 말리면 안 돼요. 대장전 죽일 땐 아무리 충성스러운 진도 풍선견이라도 주인이 말려도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네 우동사리가 들었나 합사하는 꼬라지가 동물학대 수준이네. 개 중에 서열 정리하려는 개가 있다면 집사가 짱인 걸 보여줘요. 그저러지. 이거 형우가 이런 이야기 했나 봐. 이런 거 많더라고. 집사가 짱이면 싸움을 안 한다. 개 같은 소리입니다. 주인 없을 때도 싸워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개가 세 마리면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 사회화가 생긴 됐죠. A, B, C, D로 서열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훈련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 유튜브 하는 인간들 다 듣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오오오오. 아, 그만 읽어도 될 듯. 뭐 그것은 그거다. 그만 읽어도 된다. 오. 이 그림은 개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도 이거 좀 어필하고 싶나 봐. 이 그림 뭐지? 개가 그린 그림이에요. 개가 그린 그림. 이 그림은 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말리는 척한다. 무식한 합사다. 딱 한 방이면 됩니다. 깨긴 소리도 못 낼 정도로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한 방 딱 때렸어. 같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이 보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보면 이 다 그래요. 좀 뭐 말로는 그만해, 손으로 촬영해, 머리로는 더더해, 더해 더해. 말로는 그만해, 손으로는 촬영해, 머리로는 더해 더해. 이게 너님이 임마 유튜브에서 그런 것만 씨발 주장만 쳐봐고 그렇다. 근데 니 같은 새끼들이 주장만 쳐보다가 진짜 주장에는 후원하고 쳐앉아 있어요. 이게 보면 안에 댓글들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어디 많이 물렸어? 대형견 싸우는 거 못 봤어? 어? 못 본 것 같아. 대형견이만 싸우는 거 못 봤냐고. 못 봤나 봐. 합사를 위한 서열싸움이라고 해도 애가 너무 많이 물려도 어디 물렸냐 임마. 치마쳐 발렸고 지 몸에 이렇게 이렇게 씹어지갖고 피가 묻어있는데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물리면 뜯기면 살에 임마 피가 철철 나고 임마 한 번도 보지도 않아가지고 새끼들이 막 하는 얘기들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예.